두 번째 경기 에콰이어 출발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11조처럼 네. 돈만 지속적으로 팍팍 쏴주시면 네. 결국 중국 선수들 한국 와요. 그 뛰어가는 게 너무 크면 중국 선수들도 네. 한국 와서 게임하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그래도 떼요 저희는. 한국에 왔다고 그냥 현찰로 주면 줄 수가 없죠. 아 그렇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그래도 중국인한테 주는 거라서 그럼 아니 약간 그러니까 귀화를 시키는 거죠. 아, 예. 빅토르안처럼 선수 같은 선수잖아요. 프로 선수고 어떤 그런 국가에서 연맹이라든지 어? 혹은 뭐 선수협회 예. 네 상금 이런 뭐 네 세금은 한국인이 어쨌든 중국이 우승하면은 상금을 가져가지만 20% 세금을 한국에 내고 가져간다는 거. 우리나라가 기화가 좀 어렵나요? 기화가 쉬운 나라는 없죠. 아, 그러니까 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워든. 워든. 자, 워든으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아, 근데 워든도 조금 걱정되는 게. 3렙을 못 찍는 그림 나올까봐. 아 지금 120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거예요. 그 초반에 그 한 끗을 못 넘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그 초반에 한 끗을 잘 넘기면 나이패스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이콜 빌드를 했을 때 우리가 에콜 정찰을 해요. 근데 뭐 예전에 제가 굴 정찰할 때인데 많은 언더드 유저들이 굴 정찰은 사치다. 나무가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거 보시면 결국 굴 정찰이 맞아요. 상대 사냥을 더디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느리지만 상대도 느리기 때문에 대신 전제 조건은 이 굴을 대나처럼 커나고 있어야 돼 계속. 근데 워든이면 와 쉐스를 애매하게 못 쓰게 왼쪽으로 뺐어요. 오른쪽으로 뺐으면 쉐스 쓰고 따라갔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빼니까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제콘 아제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약간씩 컨트롤해서 120에 굴 한 개 더 왔어요. 병신 가져가 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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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워든이 나중에 별로 안 좋은데 지금은 좋아요. 그렇죠. 단단하다 툭툭 칠 때 되나 콜 찍었나요. 어놀린 콜 찍었어요. 비벼주고 사냥 마무리 안 됐거든요. 아 그러면서 언데드 본진 삼지구라 안 올라가고 그냥 호럽인가요? 삼지구랏! 그걸 계속 찍어요? 삼지구랏? 워든 3렙 찍기 전에 경기 끝내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아 약간 노재욱식인데요 이건. 노재욱 선수가 아마조니아 같은데 좋아하는 전략이거든요. 틈에나 상대가 큰 사냥을 시작할 때 이제 40굴로 덮쳐서 끝내는 그런 전략을 좋아하는데 제가 노재욱 선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실력에 비해서 노재욱 선수가 대대전 진짜 잘하잖아요. 네. 실력에 비해서 올인을 잘 못하거든요. 120 약간 비슷해요. 웃긴 게 이 정도 급 선수가 올인 카드 꺼내들고 그 상황이면 끝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120이 마무리 잘 못 찍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굴 다섯 개 여섯 개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하는 선수가 있고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 노재욱이랑 120이 의외로 올인러시가 좋은 상황에서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 좀 아프긴 아픈데요. 굴 한 마리는 위습 때리고 있고 벌써. 이게 쉐스로 밀어낼 수가 없는 게 쉐스 맞은 굴을 콜 주고 뒤로 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굴이 계속 쏟아질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부클러가 네, 좋아요, 좋아요. 부클러가 있는 게 지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야, 이거 125로 팼나요? 아 이거 120 근데 확실히 120이 아 뭔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120 선수나 노재 선수의 그 약간 반올인성 40지구라 여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력에 비해서 그 약간 뭔가 브링크 찍을 수 있죠. 만화 50 만화 50 어? 아! 만화 아. 1 남아 참 대단하네요. 120 상황에서 네. 임신공으로 포탈 태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120도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자기도 3지구라를 했기 때문에 테크가 엄청 느리거든요. 지금 손해 많이 본 겁니다. 120도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만화가 볼 만화 있나요? 하나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든 음식공은 브링크 때문에 의미 없고 자 버서커 조심해야 돼. 버서커 아천 줘도 되는데 버서커는 안 되거든요. 아!
아이. 아. 자, 대나 대나. 대나 포탈 타야 되겠는데요? 어, 디나이. 대나 포탈 없어요. 자, 워든 브링크 강요. 위쪽 뚫렸고요. 어, 대나 포탈 없어요. 참고로. 만화가 없군. 만화가 없구나. 네. 데스 나이트가 움직이는 게 예, 워든에 만화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 각도 안 나왔는데 이걸 한 번이네 한 번에. 더스트까지 뿌리면서 아차 하나 잡고 빠지는 데스나이트입니다. 자, 어쨌든 데스나이트의 레벨 체력도 지금 압박인 상황이고 2레벨 워드는 2레벨 찍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워스리 시청자분들이 뭐 사실 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닥 청소할 때 청소기 각이 안 나온 데가 있어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엠신공도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각을 만들어서 엠신공 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때를 밀 때도 예 네, 그렇죠. 네. 좀 잡혔. 일부러 죽었나요? 워낙에 40불을 찍어가지고. 자 이거 어택컬러도 하나 가져가죠. 네. 이거 뭐지? 어 개꿀? 이러면 한다는데. 어 이거 쭉쭉이. 어 약간 린정 느낌이거 린정. 어. 야 쉐스 추가 데미지랑 워드 평타가 동시에 들어가요. 죽었어 죽었어. 어 트래퍼가 잡았어. 트래퍼가 잡았어요. 경험치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택클러보다 오! 워 안 깨졌어요. 토끼 선수 워 살렸습니다. 병력 체력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워드 3렙 직전.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워드를 한순간에 놓치면 저 틀린가요? 좋아요 좋아요. 결국 워드는 뭔가 지키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셰스 이스킬로 에콜라이트 흔들면서 자기 멀티를 안정화시키고 네이처스 개발된 풀텍이나 워 하나 지으면서 계속 상대 에코를 잡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어 이거 막대치면 안 된다 워가. 어 워가 지금 방금 멀럭 잡힌 타이밍 약간 워가 막대친 것 같고 방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기가 워든컨을 하면서 재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멀티태스킹으로도 똑같이 재미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멀티태스킹 쪽이 약간 삐긋삐긋 났습니다. 어긋났어요. 자 트리 오브 라이프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로어 들었어요. 로어 한 칸 위로 올려야겠는데요. 별게 다 네, 상황을 안 좋게 만드네요. 이게 이미 지금 이터니티 가면 언데드 서드 타이밍이랑 곰의 마법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나엘이가 늦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나엘이 온리 드라 어나머 드라로 언데드의 3티어 병력을 막아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디나 120의 핀드. 네. 그러면 가야 돼요. 워든이. 워든이 이번 경기에서 브링크를 썼었나요? 안 썼죠. 그러니까 교전을 하려면 펜나가 필요한데 쉐스 이스킬 찍었다는 얘기는 4렙이 돼야 뭐 펜나라도 이스킬 찍힐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멀었고 온리 드라로 언데드 3티 병력을 막는 건 사실상 어려우니까 가야 돼요 오기 전에. 아 너무 빨라요 핏 오브리치가. 아까 3지구라 빌드했던 게임 아닌가요? 어떻게 다음날 3시에 칼로 나오나요? 리치가? 어이 일반적인 후지그라 홀업을 했을 때 리치가 오브 키고 나오는 타이밍이랑 똑같대요. 자 지금은 후위 공격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타이밍은 좋은데 병력이 펜나가 스킬이 없어가지고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딱히 없어요 언데드 입장에서는. 대나 놀이죠. 네, 유일하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부적 쓰고 대나 부적 인비지블 더스트. 인비지블 더스트. 어 이거 죽었는데요? 죽었는데요? 와 대나 잡았어요. 네. 자 4레벨. 자 워든 워든 자 워든 힐스 있고 그러니까. 자 리치 리치 노리죠. 자 리치 잡혔어요. 자 이거 잡아내는 분위기. 자 워든 살았고 자 리치는 어떻게 되나. 리치 잡혔죠. 죽기 전에 오거 멀러 못 먹어. 자 굴을 먹었고 어? 아 이영주 이거 아이템 60대다 들어와가지고 힐스 쿨인데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리치 사도 리치 반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이거 아 굴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거 다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이템 주로 들어와가지고 죽었어요. 브링크 만화가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아 너무 아 이거 안 죽었으면 이거 이긴 게임이거든요. 아 멀티도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멀티 아까 완성된 거예요 저거.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멀티가 의미 없어요. 대나치는 거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이 실수는 너무 큰데요. 아, 잠깐. 근데 아, 상대 영웅이 없으니까 사실 브링크로 들어가서 아이템 집을 만 하긴 했는데 120이 안 놓쳤어요. 그 상황을. 아. 이게 계속 머리에 남거든요. 진짜 약간 타살 느낌이 아니었어요, 방금은. 불에 죽은 것 같지만 타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데스나이트 3레벨이 찍히고요. 아, 위치가 위치가 세지는 게 중요해요. 이 게임은 어쨌든 커럽션 오브킬 위치가 드라 때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법곰 타이밍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나오나요? 마법곰 타이밍이? 그렇게 시간을 벌었는데? 아, 아예 못 갔어요. 아예 샀나요 지금? 알타가 불이 안 들어오죠? 예. 네. 이거는 할 수밖에 없죠. 그,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워든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점에서 파는 포션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방금 그 무적을 대나가 사면 방금처럼 워든이 대나를 노려갖고 만들 수 있는 그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산 거예요. 나도 무적이 필요하고 상대도 무적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과한 얘기인데 다른 게임보다 지금 리치의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아! 아, 이거 따라줍니다. 따라줍니다. 그 일이 진짜 이거 이러면은 워든 입장에서 최후의 보류로 대나를 쳐야 되는데 그 대나를 칠 수 있는 걸 막힌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피 빠지는 거 못 채워요. 피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120도 아까 전멸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다크레인저 사오면 이거 답도 없어요. 왜냐면 다크레인저가 단순 사일런스도 있지만 드라가 많을 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리치랑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피어싱으로. 어, 왜 일부 거지나요? 일루전으로. 자, 그래도 컨트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드라이어드 상기하면서 좋은 컨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영선수 컨 나쁘진 않아요. 자, 컨트롤은 좋아요. 공을 계속 잡아내고 있고요. 다크레인저를 안 잡으면 워드 주셔야 돼요. 아, 대나 노리는 거 안 맞, 대나 노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그렇죠. 빨리 포기하고. 아, 못 밀어내면 끝나요. 드라 쏟아지고 있거든요. 피 채울 방법이 없어요. 포션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나 그 일 아직 안 썼죠. 안 썼어요. 자, 팩트 썼어요. 경험치 안 줄려. 워드 오랩 직전인 걸 마치 안다는 것처럼 코일 와 진짜 건가요? 대단하다. 워드 오랩 직전이었는데 팩트로 그 리추얼로 핀들을 먹었어요. 오랩 안 찍혔어요. 자,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 피 채울 방법 문해로 있긴 있죠. 문해는 거의 말랐다고 봐야 되고 이제 양쪽 상점에서 힐리포션 막 사재기 써야 됩니다. 지금 120도 좀 아쉬운 게 결국 아까 영웅이 다 잡혀가지고 다크레인저 살 여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핀드는 좀 살리기 어렵고 다크레인저는 잡기가 어렵고 틴커를 선택을 하네요. 틴커가 맞나요? 다크레인저가 리치랑 같이 때려주는 활용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핀드 노려주죠. 네, 핀드의 체력이 너무 낮으니까 어부미네이션을 뽑는 거 보세요. 어부미네이션 와 진짜 궁여지체. 자, 5레벨 틴커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보전 틴커 노리면 못 살려요. 틴커 살릴 방법이 포션 건네주는 것 밖에 없는데 포션 건네줍니다. 이게 한 번뿐이고요. 홀 안 들어갑니다. 쟤는 워드 좋은 위치에 있고. 아, 근데 언데드가 녹아내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 병력이 와 위험했어요. 와. 자, 이거 자, 티커가 그릴 썼거든요. 티커가 아까 그릴 썼거든요. 자, 마나가 대나 죽으면 아, 근데 워드도 조심해야 돼요. 과연 데스나이트 아, 살렸어요. 대나 워드 살았어요. 자, 이번에 자 워드 빨리 피치고 와가지고 리치까지 잡아야 돼. 대나 살리기 전에 자, 끝내야 돼요. 대나 리치 또 잡아야 돼요. 빨리 와서. 자, 드라이어드가 근데 레벨 그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대나 없을 때 문을 마시고 힐리포션 마나포션 사가지고 나무 빨리 넘어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빨리 다 마시고 이거 리치 빨리 지금 커팅해야 돼. 지금 대나 나오기 전에 데스나이 지금 살 수는 없는. 네, 지금 나무가 아, 나무 대나 샀네요. 샀어요. 근데 사봤자 어차피 지금 체력이랑 마나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아까 틴커한테 그 일을 준 게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틴커의 선택이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틴커가 콜도 안 들어가지만 뭔가 리치랑 시너지도 안 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엎어질 때 그 느낌도 안 나오고 있고 그 자 이거 이영 선수 나무 좀 막히지 않게 위습 뽑으면서 인구수 60, 70까지 드라 계속 찍고 아 뭔가 언데드의 대나를 잡고 와르르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대나 인벤에 뭐 있나요? 무적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살릴 방법 생각해야 돼요. 120도 팩트 잘해. 팩트 찍었다. 체스 흡수했어요. 자, 체스 흡수 무적
자, 어부미네이션 자, 들어갔고요. 넣자 하면 어부미네이션 먹겠죠. 아! 아하. 아, 아까 대나 잡았을 때 리치까지 끊어냈어야 돼. 빨리 와서. 대나를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대나 콜 마나가 없잖아요. 이제는 마나가 슬슬 차죠. 네, 대나 이거 팩트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대나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비지 포션. 대나 팩트 써야겠는데 이거. 아, 옵시드 스태츄와 어눌리오라의 효과를 믿는 건가요? 멀티 던졌어요. 저 언데드 주병력은 완전 건재해요. 영웅만 아까 잡힌 거거든요. 그럼 워크래프트 3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영웅이 없는 동안에 그 무언가를 노려야 돼요. 딱 영웅을 겨우겨우 잡아냈는데 그 영웅이 잡은 공백 동안에 나일이 리치를 못 끄는 게 커요. 빨리 문해를 마시고 힐포션 사가지고 아까 그 본진 사이에 나무 있잖아요. 거기 넘어와서 빨리 잡았어야 돼 리치를. 자 5레벨. 야 이거 이영주 이탈티는 못 눌렀겠죠? 이영주도 지금 여유 아예 없나요? 여유 없어요. 나무 여유가 아예 너무 타이트하거든 나무가. 결국 이 게임을 이기는 건 드라이어드는 어차피 그냥 녹는 애들이고 워든이 워든의 레벨 6렙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찍어야 되겠는데요. 야 재밌습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언데드의 생존 아이템 그리고 체력들이 건재해질수록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게임이 이영주가 멀티가 돌아오고 있지만 언데드 멀티를 어쨌든 했고 언데드 멀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저게 워든이 만약 이걸 호수비로 막아내면 워든은 놀이터에 놀이터 멀티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교전이 밀리는 순간 그렇죠 게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은 하나 있어요. 다크레인저 안 뽑은 거 지금 팅커 뽑은 것 때문에 지금 한숨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이 디토어 샤워 대나만 잘 피하면 되죠 사실. 위치 많아 충분히. 아 어브네이션 위주로 됩니다. 체력 많은 유닛만 뽑는 거예요. 아 팅커 노린 판다 좋습니다. 체스로 무적으로 흡수를 안 했다면 무적은 다음 흡수 때 써야 돼요. 살기 위해서 써봤자 어차피 다음 체스 죽으니까 흡수용으로 써야 됩니다. 흡수 보고 있어야 돼요. 브링크로 들어오는 워든을. 아 흡수를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발사가 안 됐습니다. 아 디토 때릴 게 없어요. 영웅 노리는 거 빼고 코일 날라오죠.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영웅도 팅커 빼고 노릴 게 없어요. 워든 코일 다음 쿨테 왔어요. 자 코일 들어가고 노릴 게 없어. 때릴 게 없어요. 때릴 게 없어요. 지금 쉐스로 기껏해야 팅커 끊는 건데 팅커도 잘 안 끊겨요. 그새 피가 다 좋게 찼나요? 영웅 아 안 되겠는데요. 네, 지능 영웅인데 의외로 체력이 높거든요. 아 어브네이션 아 안 죽어. 유닛이 안 죽어요. 코일 마나 안 떨어지나요 원래? 아니 왜 계속 있지? 이제 코일 아 팅커 팅커 사일러스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사일러스가 없기 때문에 팅커는 잡아내야 됩니다. 힐스로 살렸나요 힐리쿠션? 자 나일 힐스 좋았죠. 하지만 뭔가 드라가 뭔 유닛을 녹인다는 느낌 없어요. 아, 영웅 그만 노리고 그렇죠. 워든만 노리고 진작에 계속 영웅 유닛을 때렸어야 돼. 드라는 양이고 질보다 양이고 쟤는 잡혔고요. 워든 6렙 직전이에요. 자 경기 지금 만약에 이 게임 지면 120이 지면 팅커 때문에 지는 거예요. 팅커가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자 이제 멀티가 돌아가면 병력을 좀 더 네 한번 해군하나요? 나쁜 선택 아니죠. 하지만 이건 기회예요. 이영주한테 어쨌든 워든이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에콜라이트 녹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더스트 사왔나요? 기억하고 있나요? 이영주? 뭐 기억을 못하고 있나요? 사왔어요. 더스트 사왔어요. 이게 핀들을 기억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전 다음 교전 때 쓰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야 워든 6렙 직전입니다. 무조건 벤져스 찍어야 돼. 이 게임은 뭐 브리크 3스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드라 개체 수가 왜 지금 언데드가 이 드라를 제거를 못하냐면 다크레인저 안 뽑았기 때문에. 핀드가 몇 개 있고 다크레인저가 있으면 드라는 그냥 밥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크레인저를 안 뽑고 팅커를 클릭한 순간 120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게임으로 간 거예요. 저 리치가 혼자 때리는 게 아니라 다크레인저가 같이 때려줘야 되거든요. 어든 무적 없습니다. 6레벨 6레벨 찍었어요. 벤져스 그렇죠 꺼냈고요. 좋아요 좋아요. 유닛 위주로 유닛 위주로 코일을 던지던 말던 슬로우 포이즌은 누적 데미지가 들어가요. 드라이어드는
때리면 녹아요 어부미도. 자 시체들이 어쨌든 공격을 아 자 좋아요. 못 살렸고요. 팅커 나왔습니다만 팅커는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지 지금 않는데요. 지금 진짜 위력적인 건 벤전스의 벤전스. 그렇죠. 원래 이게 이 교전이 비벼지면 그래도 나엘이 지거든요. 왜냐면 워든 레벨이고 나벨이고 나엘 언데드 멀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비벼진 게 아니라 이득 많이 봤어 이 정도로. 비트웨건 나쁜 판단 아니죠 온니들한테. 이거 이영주도 마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유 없나요 아직도? 여유 없어요. 나무가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움직이거든요. 사실 드라 한 개 쉬고 이터디 가도 되거든요. 자 리추얼 여기 상점 없어요. 자 지금 비트웨건 살릴 수 있나요? 웨콜라이트 부랴부랴 나왔고 이것도 살리네요. 옵시던 스태츄 대신 옵시던 스태츄 잡았고 잡혔어요. 약도 다 잡혔고 지금 스페리오 벤저스가 무적이거든요. 작은 저 자잘한 네 제네가 피어싱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어쨌든 때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까다롭긴 해요. 그렇죠. 근데 무시할 만한 데미지는 아닙니다 지금. 120 지금 다크렌즈 안 뽑은 거 엄청 위험했는데요. 자 이터니티 올라갑니다. 이터니티 올라가요. 아 이게 어쩌다 보니까 단무새가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다크렌저 안 뽑은 걸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핀드가 소수만 나와도 다크렌저 리치와 함께 이제 레인지 점사가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드라가 살아가요 계속. 그러다가 몇 마리의 딸피 드라가 모여가지고 워든 힐스 한번 써주고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크렌저의 대용으로 비트웨건을 뽑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저 벤전스는 시간이 다 돼서 소멸되면 쿨타임이 돌아와서 바로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워든 7렙 되면 스킬 바꿔도 돼요. 제가 볼 때 함스킬 펜나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최씨보다 지금 펜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 가도. 어? 펜나 애초에 어? 스킬 바꿔온 거예요? 지금 바꾼 거예요 스킬. 펜나 3스킬이에요 펜나 3스킬 브링크 2스킬 궁극기 이렇게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점사 같이 해주는 유닛이 없어가지고 드라가 잘 녹진 않네요. 펜나 3스킬 브링크 2스킬 바꿨어요. 좋아요 이 선택은. 자 이러면 멀티가 지금 있으나 멀티에서 자원을 채취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 킹커 3레벨 진짜 녹아내리네 드라이어드. 예전에 나이테프가 마곰을 좀 늦게 가고 온니드라 인구수 50드라로 장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한 이후에 멀티 자원으로 이기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언데드가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투슬레터예요. 투슬레터 어부미. 왜냐면 드라이어드가 핀드에 녹는 것 같지만 어부미네이션을 못 잡기도 해요 또. 어? 벤시는 뭐야? 아! 어 이거 언데드 유닛 뭘로 잡죠 이제? 안티벤시! 벤시가 계속해서 충원됩니다. 지금 쉐스도 아니잖아요. 펜나밖에 없는데 그 펜나가 체력이 낮은 그나마 낮은 벤시나 핀드를 피를 뺄 수 있는데 그러면 돌리고요. 벤시 놀이죠. 네, 벤시도 자기들 몸에다가 걸어야죠. 안티베시에 어부미는 안티베시에 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째 펜나 맞아서 피도 안다니까. 아 120 대단하네요 진짜. 이렇게 유닛 구성이 조잡해지면 약간 언데드 컨하기 어렵거든요. 벤신 벤시대로 어부미는 어부미대로 컨 됩니다. 아 곰 그냥 걸어와요. 정신없어요 이영주. 네 이게 지금 유닛이 너무 한 부대가 넘어가니까 워든이랑 곰이랑 지금 부대쟁이 약간 잘못된 것 같고. 자 레벨업 타고 들어서 벤시 다 잡아도 드라 녹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벤전스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벤전스가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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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하는 동안 드라이어드 누수가 좀 왜냐면 심하죠. 아까는 팩토리가 1스킬에서 체력이 낮았는데 2스킬 팩토리 체력 높거든요. 자 스피로 벤저스가 힘을 좀 내줘야 되고요. 틴커 틴커 아 무자무자 건네줘야 돼. 아 어, 바닥에 흘렸었는데 아 아쉽다. 아 근데 드라이어드가 다 제거되는 느낌인데요. 리치 노리는 판단은 뭐 좋은 선택이긴 했는데 어쨌든 자, 7레벨 120이 잘 뺐고요. 아 언더드 병력 지금 벤저스가 해야 돼. 벤저스가 자 궁극기 벤저스가 있긴 합니다. 자 옵시부터 차근차근 점사해줘야 돼.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지금 체크 타겟이 좋아요. 워드 죽으면 안 돼요. 자 워드 보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거 언데드도 멀티가 있어가지고 병력이 쉴 수 없이 와요. 자 경기가 자 벤저스 달려야 되고요. 아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리치 만화 얼마 있죠. 리치 만화 위습 못 나오죠. 노바 만화 있으면 노바 만화 있어요. 못 나와요. 위습 못 나와요. 트리 깨졌어요. 그리고 포탈 아 이거 진짜 최고의 판단이네.
한 개 놓고 가서 주는 거죠. 와 벤씨. 아 오늘 경기가 교전 와, 딱 끝나고 보면 본진 자원이 없어요. 계속. 와. 아 이 게임은 사실 체크가 잡을 법하기도 했거든요 아까. 그렇습니다. 중반에 몇 번 있었는데 기회가 아 120의 뚝심. 얼마나 좋습니까 이 그 다크레인저가 없다는 거. 워든이 쥐지. 와 에콜한테 안티베시 안티베시에 걸어주니까 나갔어요. 120. 그리고 그게 있어요. 우리가 게임의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영주가 아까 드라 한 기 두 기 쉰다고 해서 못 밀어낸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탈 눌러놨어야 돼요. 120은 마치 상대와 멀티가 돌아가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지만 멀티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120은 뒤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영준은 분명히 아까 드라 한두 개 쉰다고 해서 나엘이 못 밀어내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네. 벤저스가 찍히고 이러면서. 그럼 그때 미리 이탈티를 눌러놨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그랬으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마곰이 두 기 세 개 나와서 그 마곰들이 드라이어드가 하지 못했던 것들 뚝심 있게 유닛을 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아 이영주도 대단하지만 120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분명히 아쉬운 장면 그 아... 6시 상점 앞에서 아이템 줄 블링크 썼다가 죽은 그 장면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거 그 아니었으면 경기 쉽게 갔는데. 그게 왜 이영 선수를 제가 잠깐 대변해드리자면 왜 그게 억울하냐면 일반적으로 워든이 그 정도 레벨에 블링크가 찍혀있으면 얘는 거의 유닛은 안 죽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브링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아 당연히 안 죽겠지 하고 들어갔던 건데 브링크가 이제 3스킬 찍기 전에는 1스킬이랑 2스킬이랑 쿨이 똑같거든요. 쿨이 꽤 긴 편이라서 그 쿨 동안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0대 인피의 결승전 이번에도 와. 아쉽게 한국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뭐 어쨌든 아쉽지만 우리가 한국 대 한국의 결승도 나오고 한국 대 중국의 결승도 나오고 중국 대 중국도 결승도 나왔는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싸주고 많이 시청해주셨던 게임은 한국 선수들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있던 간에 명경기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100% 명경기예요. 120 대 인피의 경기는 뭐 명승부 예약이죠. 사실 그렇죠. 저번 주에 라이프 대 120 경기도 진짜 최고의 경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120 대 인피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할 텐데 라이프 대 120은 최고의 컨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결승전 120 대 인피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먹힘조합의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